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고스트 XL 프로와 소니 FDR3000 이걸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보려고 녹음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떨방이라 이런 것도 비슷한 등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기종이 아니고 뭐 전버전과 후버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까지는 아닐 거예요. 비교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지그러면서 걸으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흔들림 보정이 손떨방이 얼마큼 되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차산 둘레 요 길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오기도 하지만 요런 것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무장의 길이라 편안하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무더위가 갔는지 며칠 비가 왔는지 상당히 선선합니다. 땀도 안 나고 맹문동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 피진 않았네. 그러진 않았지만 맹문동 손떨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화각이나 이런 것도 뭐 개별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 와 이게 피톤치드 숲이네요. 완전히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켜지고 한번 누르면 살짝 누르면 공급 이제 전원이 촬영이 시작되는 거죠. 고스트 XL 프로 예,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기존에 요즘 나온 건 웬만큼 기본은 합니다. 기본하고 가성비로 블랙박스로 쓰기에는 지금 뭐 거의 20만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성비로 쓸만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터리 러닝타임도 상당히 길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비닐을 붙여놓은 상태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떼볼까요? 야, 뗐습니다. 떼기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도 궁금하지만 아무래도 뭐가 붙어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겠죠. 4분 정도 찍었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들한테 선택을 할 때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이런 블랙박스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